네, 반갑습니다. 자, 금일은 이 반도체 제조 공정, 그리고 반도체 공정,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정,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정,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연말이 지금 되면서 다시 한번 더이 반디국시, 저희가 말씀드렸던 테마를 만들었던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던 이 반디국시 관련주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급등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만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따른 우리가 주도주들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 시장에 대한 수익률보다 좀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또좀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 주도주들이 될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실하게 증명되는 것이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이런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급등을 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IT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왜내건안 오를까? 왜 이건 안 오를까? 그런 의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적인 공부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텐데, 자, 우선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류를 조금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상당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제조 공정이 뭐냐면, 이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공정이 복잡하겠죠. 근데 그 공정들을 한 번만에 다할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IDM이라고 합니다. 자, 종합 반도체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런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포함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텔. 자, 전 세계적으로, 뭐, 넘버 6라고 하는 기업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어떤 업체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했다. 그죠? 또는 반도체 장비를 납품했고 디스플레이 장비 납품할 것이다. 또는 뭐 평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결국 삼성전자에서 그런 납품을 받음으로써 반도체에 대한 일괄 공정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도 뭐 검사 장비를 납품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또는 인텔 같은 기업들은 일괄 공정,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원스텝 회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설계 전문, 팹리스라고 하는데요. 팹이 뭡니까? 시설 또는 공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설이나 공장. 리스는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부정적인 단어죠. 그러면 시설이나 공장이 없는, 그러니까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는 거죠. 자, 이런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뭐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AMD라고 하죠. AMD 또는 뭐 엔비디아 이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뭐전 세계 조금 유명한 업체들도 본다면 퀄컴 아시죠? 퀄컴. 이런 유명한데도 이런 업체들은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설계만을 한다는 거죠. 어떤 방식이냐면, 본인들이 이 반도체에 대한 설계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대로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죠? 그럼 국내 업체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뭐, 우리가 최근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차량용, 이런 자율주행차 관련한 기업들, 뭐, 텔레칩스라든지, 또는 뭐, 아나패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팹리스 업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수탁 제조, 파운드리 업체들은 어떤 것들이냐? 말 그대로 이거는 위탁 생산을 맡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대신에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계를 도면을 받아가지고 이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얘네들이 대량 생산을 해내는 구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EDS 그리고 패키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흔히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안에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인데, 자, 여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별표 3개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웨이퍼. 웨이퍼는 말 그대로 반도체를 생산해낼 때 우리가 동그란 거 아시죠? 거기에 대한 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거기 판에 곧장 우리가 뭔가 회로도를 그리거나 할수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산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산화시킨다고 하죠. 여기에 좀더 쉽게 용이하게 그릴 수 있도록 회로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우리의 산화공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기초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포토공정. 포토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회로도를 그리는 과정을 포토공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포토공정은 그림 자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식각이라는 것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좀더 매끄럽게 깎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식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방막은 말 그대로 막을 한번 입힌다는 거죠. 회로가 통할 수 있도록 막을 한번 입히고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방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순서를 보더라도 이 3번과 4번과 5번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3번, 4번, 5번을 흔히들 전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금속 배선은 뭡니까? 말 그대로 회로가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금속을 배선을 까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7번, 8번, EDS는 테스트라고 했죠? 자, 그럼 패키징은 거기 규격에 맞도록 잘라내는 그 패키징 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검사 장비들이 여기 포함되겠죠? 그래, 7번과 8번은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후공정 업체들은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업체들도 바닥권이 다지고 지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 수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이 바로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앞에서 나오는 이런 전공정 업체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일정 부분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일본 업체들은 이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업체들이냐? 바로 이 포토공정에 해당되는 업체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내는, 한마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가장 어렵고 가장 뭐랄까 기술적인 부분은 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포토공정에서 대부분은 노광이라고 하는 건데 노광기거든요. 노광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감광액도 여기서 나옵니다. 광광액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불화수소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포토마스크, 뭐 블랭크 마스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모두 다이 포토공정에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포토공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막공정이나 식각공정은 이미 국산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포토공정에 대해서는 국산화가 진행 중인 과정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런 전공정 업체들이 상당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 국산화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세 가지 중에서도 바로 이 포토공정입니다. 그러면 이 포토공정 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런 국산화 얘기 나왔을 때 상당 부분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더 집중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 기업들 안에서도 좀더 상승률이 높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체 안에서도 국산화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다이 포토공정 안에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우리가 좀더 쉽게 종목군들 구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공정을 보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공정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요 자료는 특강 자료로 저희가 유료 분들에게 드렸던 자료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종목군에 대해서 원래 여기 종목이 같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은 저희가 삭제를 하고 대신 공정만
한번 맛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되는 것이 앞서 봤던 반도체 공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대부분 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같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공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고요. 거기에서 앞서서 봤던 웨이퍼로 시작하는 게 반도체였다면 이거는 PI 기판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판, 우리가 뭐 큰, 뭐랄까요? 이런 직사각형의 그런 큰 틀이 되겠죠. 거기 틀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대신에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우리 반도체보다는 세정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겠죠. 뭐 세정 장비도 우리 웹 장비라고도 예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될수 있는 종목분들이 많을 거고. 그럼 이 TFT 공정이라는 것이 TFT 그리고 증착, 그리고 봉지, 그리고 잉크젯, 그리고 엘레로 여기까지 여기 안에 나오는 과정들이 우리 앞서 봤던 전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공정 안에 대부분 다 여기가 포함된다. 그럼 여기 뒤에 나오는 요 자리가 바로 후공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앞서 봤던 요 LLO, 레이저 리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요 과정 자체가 삼성 디스플레이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앞서 뒤에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같이 보실 텐데, LG 디스플레이에는 그 과정이 없고요. 삼성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게 레이저 리프트오프 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단을 하는 방식인데, 레이저로 재단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겠죠. 왜? 삼성에서 지금 공정 안에서도 이 플렉서블 OLED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도에 상당한 괴하기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도 발주가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증착 요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일본산 업체들이 상당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앞으로에 대한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정들을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안에서도 뭐 TFT 공정, 뭐 증착, 봉지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열처리나 잉크젯 공정을 거쳐서 여기서 이제 후공정까지 넘어가는데, 뒤에 후공정은 검사거든요. 커팅하고 그죠? 검사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공정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 봤던 부분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대신에 여기에 없는 것은 앞서 봤던 엘레로 과정이 여기에서는 생략돼 있다. 거기에 대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LG 디스플레이 공정은 좀더 대형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증착 장비 업체들이 뭐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들 중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야스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하지만 삼성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위주로 진행을 하는 기업들은 지금 아직까지 일본산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국산에 대한 이슈가 됐을 때 이런 증착이나 봉지 과정에 있던 종목군들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에 세부적인 과정을 봤을 때 이슈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 틀림없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공정, 그 디스플레이 공정, 이두 가지에 대한 공정 중에 중요한 것은 전공정이고, 그 전공정 안에서도 포토 공정, 그리고 여기 안에 넣는 앞서 있는 증착이나 봉지 과정 자체를 좀더 집중해서 보신다면 성과가 많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공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후공정은 수요가 늘 증가함에 따라서 뒤에 후발주자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요를 확인하면서 함께 보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